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바다를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아쿠아리움에는 물고기들이 진짜 많잖아. 과연 아쿠아리움 속 물고기들은 지들끼리 안 잡아먹을까?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로 잡아먹어. 2016년 어느 한 아쿠아리움에서 샌드타이거 상어가 까치상어 먹방을 시전하면서 서로 잡아먹는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드러났지. 근데 이런 일이 아주 흔하게 일어나진 않거든. 아쿠아리움 측에서 엄청난 노력을 들이기 때문이야. 먼저 같은 수족관으로 방배정을 할 때 상어가 쉽게 잡아먹지 못할 정도로 엄청 크거나 엄청 빠른 어종이랑 같이도. 근데 암만 이렇게 배정을 한다고 해도 큰 물고기들 입장에서 작은 물고기를 보면 우리 눈앞에 치킨 피자가 널려있는 거랑 마찬가지일 텐데 어떻게 안 잡아먹을 수가 있겠어? 자꾸 소중한 애들이 맛있어 보이지 않게 계속 배부르게 만들어주는 거지. 아무리 치킨 피자가 있다고 해도 배부르면 먹기 싫을 거 아니야? 근데 먹이를 막 뿌려주면 누구는 많이 먹고 누구는 적게 먹을 거고. 그럼 덜 먹은 애는 배고파서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? 그래서 잠수부가 직접 떠먹여주는데 이때 잠수부 손까지 먹이가 돼버릴 수 있으니까 긴 막대지께로 먹이를 집어서주지. 근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서로 잡아먹고 먹혀서 물고기 수가 줄어드는데 이걸 아쿠아리움에선 어느 정도 감안하고 이 빈자리를 메꾸려고 새로운 물고기를 계속 채우고 있어. 근데 우리도 디저트 배는 따로 있잖아? 아무리 배를 불려주더라도 한 번씩 싱싱한 고기도 먹고 싶어.